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저와 취향이 다른 스토커즈 팀원들이 6월 한 달 동안 실물 리뷰했던 제품들 중 자신의 취향을 담아본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팀원들의 6월 한 달 베스트 픽들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훈집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쏘신의 라이트 슬러브 사이드 턱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와이드 입문자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통에 턱 하나가 만드는 핏이 깔끔합니다. 디테일이 많다면 입문용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이에요. 슬림과 테이퍼드만 고집하셨다면 올 여름 와이드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재감도 얇고 찰랑해서 여름에 입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엘두의 언더레이 샌드 컬러입니다. 부피감이 크지 않아 가볍게 신기 좋은 스니커즈인데요. 디자인이 심심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아서 여러 코디에 잘 어울립니다. 오묘한 크림 컬러의 색감이라 크림진이 있다면 강추드리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제 크림 컬러 데일리룩에 사용했었습니다. 혹은 크롭한 기장감의 바지에 매칭을 했을 때 마냥 밋밋한 디자인의 제품은 아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 룩을 완성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스토커즈 매니저입니다. 제가 선택한 베스트픽 첫 번째 아이템은 아노블리어 루즈핏 오픈카라 텐셀 린넨 셔츠입니다. 여름에 반팔 셔츠도 좋지만 긴팔 셔츠에 롤업을 딱 했을 때 그게 섹시하거든요. 린넨 셔츠라서 여름에도 가능한 시원한 셔츠이고 루즈핏이어서 마른 체형 커버에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름에 시원한 셔츠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아이템은 서스테인의 드레이프 포켓 하프 팬츠입니다. 여름에 다리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 주목! 여유로운 통이라 허벅지에 땀찰 걱정도 없고 시원하게 입기 좋은 반바지예요. 전면 플리츠 디테일과 옆면 큰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좋았어요. 컬러도 두 가지로 나와서 무난하게 블랙 컬러도 좋지만 그레이가 진짜 대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마키아제이의 트로피칼 프린트 오버 셔츠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팜트리 패턴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심심한 옷차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단품으로도 외투로도 쓰이기 좋고 한여름에 다소 입기 어려울 순 있으나 쌀쌀한 날 가볍게 걸치기 좋습니다. 강추! 두 번째 아이템은 카고브로스의 12 하프서클 크로스백입니다. 수납도 웬만한 아이템들은 다 들어가고 내부에 두 개의 미니 포켓이 또 있어서 물건 나누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고 형태가 무너지나?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일 기간에 샀으면 25,000원에 살 수 있었어요. 가격이 아주 깡패입니다, 깡패. 여름에 가방 포기 못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안녕하세요, 기획자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피스워크 데님 에르누입니다. 독특한 워싱, 확실한 디테일로 제 취향을 저격한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으로 대부분의 신발들이랑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좋더라고요. 흰 티에 포인트로 활용할 데님, 그리고 댄디한 남친 룩에 어울릴만한 데님으로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다이드룸의 코트야드 402입니다. 저는 슬리퍼는 가볍고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기보다 가벼운 무게감에 놀랬고 착용 시 느껴지는 적당한 쿠션감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스트랩 부분이 로퍼처럼 생겨 꾸안꾸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슬리퍼 하면 너무 후줄근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랩이나 아웃솔에 디테일들이 있어 미니멀하게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취향이 다른 저희 팀원들의 픽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자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 녹음 한 5번은 했을 거야, 그치? 10번은 했지. 10번 했어? 아이고, 갈 길이 머네. 많이들 애정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키미스 베스트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